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I'm introducing you to my viewers. Thank you. Chris Kudla. Could you tell them your name, what you do, very shortly? Yeah, my name is Chris Kudla. I'm the CEO of Mind Children and I'm based out of Seattle, Washington. 예, 시애틀에서 왔어요. 시애틀에서 어제 와서 우리에게 지금 뒤 배경에 있는 이 로봇을 지금 제작 중인데, 싱귤래리티 넷입니다. 싱귤래리티 넷에서 마인 칠드런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인 칠드런 이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제품은 프로토타입가 8월 달에 나와요. 8월 달에 이제 처음 얘가 오퍼레이션 하는 거죠. 일단은 얘가 뭐 여러 층이 있잖아요. 그죠? 로봇들이 층에 따라 뭐 엘리베이터 못 하거든요. 얘는 그냥 눌러가지고, 단추 눌러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하고, 움직이고, 뭐, 우선 한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교육 프로그램, 뭐 역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마인드 칠드런 회사의 한국 회사는 AI 마인봇입니다. 그거 저기 제가 CEO라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이제 AI 마인봇의 예, 큰 역할들을 하실 분들이 저쪽 끝이가 숀 함슨, 그 다음에 홍, 미스터 홍, 그 다음에 크리스 커들러, 저 박영수, 그 다음에 김영민입니다. 김영민 씨, 네, 이름이 적어서. 아무튼 우리가 이게 큰 팀이 되어서 앞으로 마인드봇이라는 로봇을 한국에서 대량 생산하여 전 세계에 우리가 이것을 판매할 것입니다. 퍼뜨릴 그런 예정이고요. 그래서 so I'm asking you what kind of functionalities this would have. Okay. So, yeah, we've been working really hard on this prototype, and you can see behind us that one of the key functions is a large touch screen on the torso of the robot. So you can see what's happening and interact with the robot. Okay. 예. 그 6번은 반짝 깜빡거려서 안 되겠습니다. 그거 화면 쓰지 마시고 선생님. 예. 그래서 지금 여기 톨소 여기 그죠? 가슴팍에 터치 스크린이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핸드폰이 사라지고 핸드폰을 대체하는 것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왜냐하면 이미 가슴팍에 핸드폰이 있어요. 전화도 하고 다 하면서 얘는 또 돌아다니는 거죠. 만약에 뭐약 드세요 하면서 3시에 내 방문을 두드린다든가 뭐 그죠. 만약에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은 또뭐 불이 났다면은 불을 끌수 있거나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우선은 티처 로봇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시스턴트 로봇이에요. 뭐든지 이게 도우미 로봇 이런 역할을 하는데 터치 스크린이 있기 때문에 우선 GPT도 넣고요. 우리가 저기 GPS도 넣고요. 뭐 여러 가지를 넣어가지고 우선은 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제미나이 얘한테 물어봐요. 모든 물어보면 말로 물어보면 말로 답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마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한국에서 교육용 로봇도 하면서 도우미 로봇도 할 것입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까? 홍 선생님? 기대가 좀 돼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 그죠? 퍼뜨린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Okay, anything else that you want to sort of, tell Koreans, this is so Yeah, good, well, some of so the other interesting. parts of it that I'm excited about are that it's fully autonomous, so you can see that it's on wheels. And it will not only be able to map a room and navigate itself around, but also with the camera above the touch screen, have Yeah, some camera. awareness of what's going on around it and be able to interact with its surroundings. Yeah, there is a camera right here, like Grace. Anyway,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주변에서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까 이야기했죠. 불이 났다든가 뭐 누가 쓰러졌다든가 그러면은 그것을 이렇게 처리를 할수 있는 이런 로봇이고, 어토노머스하다게 어디든지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죠? 이방저방다 돌아다니고, 저뭐 둔턱이 있어도 약간의 둔턱은 넘어갈 수 있고, 얼굴도 그죠 다양한 표정을 가지고 있고. So could you tell us a little bit about the face? Yeah, so it's a silicone-based face, and it has 17 motors in it for this prototype that we're working on. So very facially expressive with the ability to convey emotion as it speaks. 그러니까 지금 얼굴이 보통 로봇은 딱딱하잖아요. 이게 부드러운 실리콘으로 우리가 만들 거니까 터치하면은 사람의 스킨처럼 그죠? 좀 부드러운 이런 느낌을 가지고, 얼굴이 그 모터가 17개 있다라는 거는 이제 17개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눈도 깜빡깜빡하고 그죠? 웃을 수도 있고 뭐 찡그릴 수도 있고 슬픈 표정 뭐몇 가지 표정 이런 거다할수 있고, 놀란 표정 이런 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중요한 것은 사람들하고 굉장히 이제 의사소통이 쉽다. 의사소통하고, 우리는 뭔가 물어보려면 구글 뭐 하든지 아니면은 컴퓨터에 뭘 쳐가지고 물어볼 생각을 하는데, 얘는 그냥 저 멀리 있어도 얘 오늘 날씨가 어때부터 시작해서 그죠? 지금 뭐 서울에 뭐 8월 15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날 거야? 뭐 그죠? 무슨 행사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그리고 could you say something about pricing? It's a range of it's normally it's like, you know, quite expensive. $200,000 or something like that, but this one will be. Yeah, so that's one of our main focuses is that it's a more affordable robot. And even though we don't have exact pricing yet, it's part of our core strategy to keep the price low enough so that it's accessible to many people. Yeah. 그래서 이게 뭐 다른 거는 뭐 그레이스 로봇이나 뭐 이런 거는 3억, 뭐 그다음에 막큰것 그레이스 그런 것들은 5억, 7억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아주 아주 값싸게 그죠? 뭐 우리가 이렇게 생산을 하려고 합니다. 전 단위 이런 단위로. 그래서 아마 굉장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홍 선생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어떻게 수많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을 집어넣을 것인가 이런 걱정도 하고 있고, 그렇죠? 한마디만 해요. 이런 여러 AI를 로봇에 접목시키는 케이스는 아직 없어서 여러 API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이제 가정용 로봇으로 사용하면은 핸드폰을 집에서는 쓸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얘가 핸드폰을 대신하니까. 핸드폰 이전에는 우리가 카메라도 가지고 다니고, 그죠? 녹음기, 그다음에 뭐 워크맨 이렇게 막 가지고 다니면서 음악 듣고 따라 듣고 하다가 핸드폰 하나가 모든 역할을 하는데, 이제 핸드폰마저도 로봇 안에 들어가고, 로봇이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내 심부름도 하고, 그죠? 나를 지켜주기도 하고, 안전, 세이프티 이런 것도 있고. So finally, what kind of functions that you think it is a compatible or proud of? Oh, I think the biggest thing is the conversational ability. So, and the thing I'm most looking forward to is having a conversation with it.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크리스 크룰라 CEO 선생님의 말씀은 conversation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로봇이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로봇 노인들하고 대화하는 로봇을 보면 몇 마디 못해요. 근데 얘는 챗GPT 알잖아요, 그죠? 챗GPT 제미나이처럼 끊임없이 모든 정보를 다 이야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만해라 할 때까지 하니까. 이제 앞으로 대화용 로봇은 눈이 노인들이 많아 지금 눈이 잘안 보이잖아요. 정말로 할수 있는 이런 시기가 온다. 이게 정말 기대가 되고요. 이 프로토타입은 지금 8월 초에 나올 겁니다. 아니면은 더 빨리, 그죠? 7월 말에 나올 수도 있어요.
So I'm very excited. Are you excited? Absolutely. Yeah, we are all We're excited. starting to build pieces now, and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it come together. That's right.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시애틀에서 지금 하시고 있고 우리 팀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거의 한 10명이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AI 마인드봇이라는 회사를 차리고 마인드봇을 대량 생산합니다. Okay, thank you very much for joining us. Thank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Okay. Okay.